경기가 안 좋아지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하기 전에 국가가 조금씩 조금 하다가 확안 좋아지면 국가에 있는 모든 공사 아껴뒀던 걸 그리고 10년 후에 할 것까지도 다 때려 밀어가지고 다 해버려.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원래. 이제 국채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요. 왜? 경기 부양을 하고 이게 실업자들을 이렇게 저기 이게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가 회사가. 그러면 저기 일당 이게 일당 노가대지 가면 저기 일거리가 줄긴 줄어. 근데 확 줄진 않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그거 갖다가 일당 저기 하루 먹고 하는 사람 선들을 뭐 이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공사 거리를 만들어내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일당 노가다를 타면 국가 기관 관련, 국가에서 하는 기관 관련, 그, 저기, 건설이 많아요. 건설이 확, 국가 기관 건설이 늘어나잖아요. 일당 노가다를 다니면. 이게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두 번째가 뭐냐? 이건 좀 얘기는 제가 어지간하면 말 나갔는데, 두 번째가 뭐냐? 예전에는 저기 이게 사창가라고죠. 홍등가. 홍등가는 경기가 나빠도 거기는 항상 화랑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아도 화랑이었어. 근데 이 법칙이 깨져요. IMF 때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홍등가나 이런 저기 사창가가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득이, 여기에 저기, 이쪽 저기, 이게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쪽 시장이.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전부터 저도 이제 그쪽, 좀 이해한데, 그쪽 아가씨들하고 이게 좀 이게 하면 단골을 트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이 시장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런 저기 사창가 같은 데를 가잖아요. 예, 거기는 민감하게 확실히 알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매출이 이게 확실히 급감을 해요. 이게 굉장히, 거기 굉장히 민감하게 이루어져요, 거기에. 이 홍등가, 이게 두 번째 홍등가 시장이에요. 이제 세 번째 뭐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했기 때문에 가끔가다 중고차 치를 한번 가거든요. 이제 경기 저는 이제 중고차 장사하는 지금 이제 손뗀 지가 이제 10년 10몇 년 이제 10년 2000 그러네. 10년이 됐네. 손뗀 지가 이제 중고차 장사 힘든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면 그 중고차 시장에 딜러들 옛날 이제 저기 잘 아는 분들 딜러들하고 얘기를 하자라면 그러면 전반적인 현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략 알아요. 예를 들어서 경차가 무지하게 잘 팔려요. 경차가 없어서 못 팔아. 그리고 경차 값이 막 금값이야. 경기가 겁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법인 차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법인 회사들이 경쟁이 안 좋다는 거예요. 법인 회사들이 보통 그 회사에 현금이었고 막 저기 월급 날짜 오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회사에 수익 거리가 없잖아요. 그 회사에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내서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럼 최고 월급화가 쉬운 게 뭐냐? 자동적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차량들이에요. 그러면 법인 차량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내려와요.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예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법인 차량을 대량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럼 법인 차량들이 보통 우리가 에쿠스 체어맨급들이 많이 나와요. 임원급들이나 거기에 CEO급들이 타는 차들. 그랜저급들, 보통 그랜저급, 에쿠스, 체험형급들이 많이 나와요. 임원급들 이상이 타는 회사에서 이게 다 주거든요. 임원급들한테 보통 임원급들한테는 최하 그랜저부터 에쿠스 체험맨이에요. 요즘 제너시스인가요? 하여튼 그냥 예전에는 그랜저, 에쿠스 체험맨이에요. 거의 그 급주 차량들이 임원급들한테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어려우면 그 차를 법인차이기 때문에 그 차를 현금화하는데 그걸 먼저 해요. 그럼 그게 대량으로 이게 시장으로 밀려 들어와요. 법인차들이. 그런 저기 그 법인에서 이게 저기 하는 차들이. 보통 영업 활동하는 데서 뭐 1톤 트럭이나 뭐 스타렉스나 그레이스 같은 승합 차량들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와요. 이제 이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회사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에요, 대부분 그. 근데 갈 때, 망할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회사에서 영업하는데 꼭 필요한 차들을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쓸 일도 없고 이거라도 팔아서 뭐 어떻게 현금화를 시켜야 하니까 그런 차들이다. 근데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급들 차들이 많아요. 그냥 그랜저 엑소스 처음에 이런 차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이게 분급 이게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 경기가 법인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저기 다 저기 그 재무 사정이나 영업 매출 상황이 잘 안 좋다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가지 이게 상황이 있어요. 이제 요거로 해서 제가 판단을 해요. 이 경기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러면 지금 어떠냐고요? 저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간다고 뭐 이렇게 100% 장담을 드려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해소가 돼서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갈수 있고 아니면 그더 이제 방치하거나 더 나쁘게 이제 이걸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국내적인 것만 해도 이제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같은 이런 대외적인 이게 불변 상황이 이게 발병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저기 뭐 제가 예단은 못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는 안 좋아요. 이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주식 지금 강의를 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관점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 경제학적이나 이런 뭐 이게 거시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딱 그냥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주식 강의를 하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이 2020년대 이게 한번 2000이 넘었지 2000몇 뭐 1300까지 떨어졌다가 뭐 지금 3500까지 600까지 갔었죠. V집 반등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게 아마 이번에는 더블 보통 이걸 갖다 이게 V자 반등이냐 경기가 하락을 했다 V자 반등이냐 이게 더블 딥이냐 아니면 L자냐 이게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블 L자라고 있어요. W로 갖다가 L 이렇게 가는 아 N인가? 이게 더블 이게 N자라고나 이게 하여튼 저기네. 이게 W 반등이라는 게 있고 이게 V자 반등이에요. 지금 V자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또 꺼졌다가 또 올라가면 이걸 더블 반등이라고 해요. W자 모양이라서. 근데 보통은 L자로 가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번 시장 이게 보통 이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보통 정상이 아닌데 이제 V자 반등으로 갔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L자로 한번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V자로 한번 꺾였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V자로 한번 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갔다가 W자로 가든가 아니면 더블 L이라고요. 근데 W에서 딱 갔다가 L자 반등 L자 이렇게 횡보를 좀 약간 오랫동안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가능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더블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L자로 갈 가능성이 높고 더블 하다가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블 반등을 해서 중요한 거는 이게 V자 반등에서 끝나지는 않고 한 번에 저기 또 이제 더블 이렇게 한번 리턴시 놓고 한 번이 이게 올 거예요. 또 W자로 한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조만간 지금 제가 봤을 때 눈앞에 왔어요. 빠르면 올해 안으로도 그거 볼수 있고, 늦어도 내년은 무조건 그게 올 거라고 봅니다. W 이게 쭉 내려가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아냐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기관이나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지금 주식을 이게 안 갖고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딱 이게 두 개를 할게요. 얘는 개미.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태블릿 PC가 있어요. 이게 태블릿 PC는 기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할게. 이게 태블릿 PC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야.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 조그마한 요 핸드폰 있죠? 이게 더 비싸요. 얘보다 실질적으로. 얘가 더 싸요. 실질적으로는. 얘 태블릿 PC는. 하지만 얘는 비유를 할게요. 얘는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자, 기관이라고 할게요. 그냥. 외국인도 어차피 기관이에요. 외국에 있는 뭐 개인 투자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 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외국인 기관과 국내 기관이에요. 그냥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은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개미예요. 아, 얘가 또 왜 그래. 얘가 지금 스마트폰은 개미예요. 작으니까 개미예요. 지금 현재 주식을 다 누가 갖고 있나요? 지금 기관들은 많이 지금 이게 현금화를 시켜놨어요. 쉽게만 바스켓을 비웠다고죠. 바스켓을 비워놨어요. 주식을 안 가지고 현금 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이 들어있어요. 이게 기관 투자자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지금 현재 모든 지금 저기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쥐고 있어. 다 소유를 다 저기 뭐,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산천이 2900 얼마라고 하던데? 2900, 3000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개미들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개미들은 이 개미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 요즘 영끌하고 막 비트라는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져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해서 영끌 빚끌이라고 하죠. 네, 영끌족 빚끌족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